배우 윤박이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에서 맡은 지질한 구남친 캐릭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심지어 스트레스는 원형 타임으로 이어졌다고. 9일 방송된 MBC 전지적 편견 시장에서는 윤박과 지혜는 매니저의 일상이 그려졌다. 이날 윤박은 직접 만든 레몬청을 가지고 매니저와 함께 부모님 집을 방문했다. 윤박은 아버지에게 기상청 사람을 보셨나? 라고 물었고 윤박의 아버지는 당연히 봤다. 그런데 캐릭터가 창피하긴 하다라고 러스를 떨었다. 윤박은 최근 조명한 JTBC 기상청 사람들 훈련사내 연애 잔혹 사건에서 10년 사귄 약혼자를 두고 갈아피울 것도 모자라 오히려 뻔뻔하게 큰소리치는 도망친 홍기준 역으로 활약했던 상황. 그는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 쓰레기 같은 자식이라며 신입집 안방에서 바람을 피우다며 극중 캐릭터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연기하기엔 힘들다. 차라리 비현실적인 사이코패스 역이 낫다. 그들의 반응과 미술컷한 캐릭터라 감정 몰입이 더 힘들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MC 전현무는 주변에서는 애연이 찰떡이라고 뽑혀가는데 본인은 싫은 거냐? 라고 물었고 윤박은 드라마 작가 감독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대본을 받고 이 인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하려고 미팅을 했다. 그러다 설득을 당해서 하게 됐는데 캐릭터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형 타임이가 왔다라고 털어놨다. 윤박은 캐릭터에 대해 불만스러웠던 점을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10년 사귄 사내 연애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신혼집 앞방에서 바람을 피운다. 타운하고 이달 만에 새로운 여자랑 결혼한다라고 말했고 주변에서 난리가 터져나오자 내가 아니라 캐릭터 이야기라며 빠르게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원형 탈모에 걸린 피가 안 난다는 말에 지금은 완치됐다. 앞부분에 원형 탈모가 왔었다. 나도 잘 몰랐는데 이런 건 태호식 선생님은 제일 잘 알지 않느냐. 선생님이 원형 탈모가 온 것 같다고 해서 그때부터 두피 주사를 맞으러 다녔다라고 전했다.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 @gmail.com